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이곡동 달구벌대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우측으로 달구벌대로를 접하고 있고 제가 서 있는 완충녹지 바로 뒤에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완충녹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달구벌대로를 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달구벌대로는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이면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죠. 도로 건너편에는 성소공단으로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수많은 상업시설과 많은 관공서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아파트 단지로 생활 인프라가 모두 받쳐진 곳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계명대학교와 동산병원이 위치하여 대학생과 병원 종사자 수요층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2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 또한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4대와 상가 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2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 3룸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우측으로 약 50m 정도 걸어가시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 완충녹지에서 건물 앞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 또 상가가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듯 상가 9단위로 상가 평수가 37평으로 나중에 향후 상가가 나가더라도 또 직접 장사를 해도 좋을 만큼 오늘 건물은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 5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공부상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또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도로는 바로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보니까 지적도 사항은 또 9m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 복도 내부 모습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계단 10m로 보시는 것처럼 또 세입자분들 자전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모차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정 살림 하시는 분들도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건물은 준공 연도수가 2002년도에 사용시행이 난 건물로 건물은 조금 노후화 되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2가구와 3룸 2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매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또 그만큼 값어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2가구에 3룸 2가구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이렇게 통창을 빼놓고 있기 때문에 복도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만큼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 4층이고요. 4층은 주인세대 1가구, 원룸 1가구,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제가 영상 초입에 설명드렸듯 바로 남쪽으로 달구벌대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성서공단역,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면은 또 계명대학교와 주변으로 보시면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자, 건물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지도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 1가구, 원룸 5가구, 3룸 5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6제곱미터, 9단위로 98.6평, 건물 연면적 494.5제곱미터, 9단위로 149.5평, 사용승인 2002년 5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2억 7천, 보증금 2억 1,150,
인수금액 7억 6,850만원, 월수입 440만원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8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는 7%로 책정을 했고요. 금리가 조금 더 조정이 된다면 수익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융자는 2억 7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융자는 5억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이국동 성서산업단지역에서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